반갑습니다, 민증이에요. 그런 느낌 아주 좋습니다. 와, 너무 좋은데요? 오, 상당히 괜찮습니다. 제가 원했던 진짜 딱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난쟁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제가 3주를 기다린 제품, 바로 키보드입니다. 이 키보드는 기성품으로 파는 키보드가 아니고 커스텀 키보드입니다. 근데 박스는 보시면은 레오폴드라고 적혀있죠? 네, 레오폴드 키보드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한 약간 커스텀된 키보드입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제품을 먼저 좀 까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까면은 레오폴드 키보드입니다. 근데 뭔가 제품이 다를 겁니다. 중국어가 막 적혀있죠? 봅시다. 오, 여기만 봐도 똑같네요. 중요한 게 뭐냐면 설명서는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를 임의로 분해, 수리, 개조하지 마십시오. 별로 다를 건 없습니다. 제품을 보시면은 정품, 고품, 흔히 들어있는 미니, 아직도 미니를 쓰고 있죠. C타입 언제 바꿀라나 모르겠는데 미니 USB 케이블, 그리고 여분의 옆에 키캡, 사이즈 다른 키캡이랑 키캡 리무버랑 PS2 변환, 요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이건 새로 들은 거 같죠? 나머지는 뭐 딱히 더 없습니다. 부정품이 필요 있는 거는 본품하고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 이게 뭔지 알겠네요. 휴지에다가 곱게 포장을 해놨네요. 동글에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동글을 보시면은 로지텍에서 쓰는 G613 동글입니다. G613 같은 경우는 로지텍의 구형 풀사이즈 무선 키보드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 동글이 이 키보드 안에 왜 들어있을까요? 그럼 이제 본품을 한번 봐야겠죠. 일단은 키보드 보시면은 포트도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이 미니네요. 난 C타입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그게 있습니다. 딥 스위치가 있네요. 근데 약간 여기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딥 스위치 같은 느낌이긴 한데 딥 스위치가 있고 나머지 구성품 자체는 완벽하게 독일합니다. 스위치를 한 번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하나를 뜯어보시면은 뭔가 이상하죠? 레오폴드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다른 스위치가 달려있습니다. 레오폴드 같은 경우는 스위치 뭐만 취급하죠? 체리 스위치만 취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스위치가 아니에요. 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 TTC 저소음 문 화이트 축, 쉽게 말하면 저소음 갈축 같은 TTC에서 나온 그런 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오! 오! 레오폴드의 약간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텅텅거림도 많이 줄었네요. 이게 뭐 따로 윤활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스위치 자체는 윤활이 돼 있는 스위치라고 했습니다. 이 키보드 같은 경우는 레오폴드 FC750R 이 키보드에다가 안에 보드를 커스텀으로 이 로지텍 G613 있죠? 그 모듈을 사용해가지고 무선으로 커스텀에 만들어진 그런 커스텀 보드를 사용한 키보드입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무선이 지원이 되고요. 핫스왑이 돼요. 근데 핫스왑 보드 말고 납땜 보드로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납땜으로 왔을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이 키보드를 한번 뜯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이거를 구매한 거는 타오바오에서 구매를 했고 이게 지금 완성품으로 제작이 돼서 왔는데 완성품으로 구매하는 거 말고 단일로 구매를 하면은 이 보드만 또 따로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이 안에 배터리 들어가는 거에다가 이 보드까지 해서 따로 파는데 그 가격이 889위안, 환전만 하면 166,000원. 저 같은 경우는 풀세트로 샀다 보니까 2312위안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타오바오에서 이거를 그냥 구매를 하려고 하니까 국내 카드로 결제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카드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는 제가 구매가 어렵다 보니까 구매 대행을 사용을 했고, 그 구매 대행을 하니까 2312위안이 433,000원이거든요 근데 구매 대행을 하니까 477,700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부가세 같은 거 포함된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 가격이 나왔고, 거기에다 관부가세는 4.7만원이 따로 나왔고요, 배송비가 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총 가격이 53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일에 국내에서 커스텀된 보드가 아니고 그냥 구매를 한다고 치면 레오폴드 FC750R이 14만원 정도 하고요, G613이 102,000원, 그러니까 넉넉하게 쳐도 이것까지 전부 다 하면 25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여기서 구매를 하는 거는 레오폴드 FC750R이 938에서 998위안, 무선 모듈 세트가 889위안, 여기에 뭐 흡음재인 것 같은데 이게 45위안, 그리고 중국어로 써있어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는데 하나가 150위안, 하나가 40위안, 그리고 스위치가 278위안,
해가지고 총 2,412위안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150인지 40인지 저 둘 중에 하나가 조립 비용인 것 같은데, 조립 비용 자체는 솔직히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닌데, 들어간 부품 자체가 중국에서 구매하는 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내에서 사는 것들에 비해서 가격이 좀 비싼 것 같다. 그리고 여기 들어간 스위치의 스펙 같은 경우는 여기를 보시면 아실 수 있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 설명에다가 남겨둘게요. 이게 무선 키보드인데 배터리가 교체 가능한 제품이 아닙니다. 원래 G613 같은 경우는 A2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가는 제품인데, 이거는 안에 리튬 이온 배터리로 아마 커스텀을 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용량이 1000mAh래요. 그거 가지고는 정확한 용량을 알 수 없잖아요. 뭐 볼트도 모르고 와트시도 모르니까 정확한 건 와트시를 알아야 되는데, 스펙상 적혀있는 거는 하루 4시간 정도 사용을 했을 경우에 사용 수명이 반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4시간 사용했을 때 반년 정도 충전 안 하고 쓸 수 있다는 거겠죠. 뭐 배터리 수명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아 보인다, 스펙상으로는. 뭐 나머지 설명을 드릴 거는 기본적으로 라이트 스피드, 이 동글 2.4GHz를 지원을 하고, 블루투스 4.0을 지원을 하고, 스펙상 적힌 거는 유선은 지원한다는 얘기가 안 적혀 있던데 아마 유선도 지원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이 상태로 한번 연결을 해서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분해를 해가지고 내부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친구가 G613을 기반으로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이 로지텍 G허브를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G허브를 먼저 깔아서 확인을 해봅시다. 과연 지원이 제대로 되는지. 오, 일단은 G613이 떠 있습니다. 근데 비활성으로 돼 있죠? 비활성으로 돼 있다는 건 켜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지? 제가 가서 설명 좀 보고 올게요. A few moments later. 일단은 전원 버튼은 여기 세 번째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처음 킬 때 이렇게 한 번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두 번을 해야 켜진다고 합니다. 오! 두 번 하니까 켜졌죠? 지금 바로. 그리고 두 번째 스위치 같은 경우는 ESC 키 아래 전원 표시기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제어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아! 여기 불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3번을 키는 순간 LED 불빛이 지금 나옵니다. 이 상태로 다시 전원을 키면은 LED 불빛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제어하는 버튼인 것 같고, 이건 켜두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첫 번째 키 같은 경우는 이 키 잠금 키거든요. 뭐 윈도우 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잠금하는 데 쓰는 키예요. 이거는 로지텍 G허브에서 무슨 키를 잠글지는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 버튼이 저기에 달려있다. 근데 이거는 껐다 켰다를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위에 있는 게 좀 더 편한데 밑에 있는 건 좀 아쉽다. 그러면 뭔가 키가 하나 없죠? 이 두 개를 전환하는 버튼이 없잖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전원 키고 나서 이거 전환할 때 이거를 누르면 동글로 전환이 되고, 블루투스를 누르면 블루투스로 전환이 되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제대로 답변을 그것만 알려주더라고요. 키 조합이 FN키하고 F12를 한번 누르는 게 이 블루투스 키하고 동일한 거다. 그리고 이걸 꾹 누르고 있으면은 페어링 모드로 전환을 하는 건데, 이것만 알려주고 이걸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이걸 한 번 더 누르면 전환이 되는 건지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그래서 전원을 키고요. 여기 F11에도 무슨 LED가 들어와 있습니다. F11은 왜 들어왔을까? 일단은 메모장을 반갑습니다 민쟁입니다 그런 느낌 아주 좋습니다. 오, 일단은 반응 속도는 문제 없습니다. 제가 뭐 블루투스 같은 거 쓸 때 느껴지는 그 반응 속도 부분 있잖아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 보니까 2.4GHz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블루투스를 확인을 해야겠죠. 이게 노트북이다 보니까 블루투스를 당연히 지원을 할 거예요. 블루투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블루투스 디바이스를 해보고 FN12 전환을 하면은 여기 불빛이 들어옵니다. 여기 전원도 같이 깜빡이고요. 보시면은 이 상태로 F12를 꾹 누르면은 둘 다 불빛이 지금 깜빡이죠. 금방 G613이 떴어요. 여기서 332633 엔터 하면은 오, 됐습니다.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니까 지금 F12의 불빛이 들어왔죠. F11이 동그리지 않나 싶어요. 이거 FN F11 누르면 될 것 같은데 해볼까 일단은. 근데 블루투스로 연결해도 딜레이가 막 크게 느껴지는 느낌은 아니긴 해요. 그리고 해볼까 FN F11. 오, F11에 지금 불이 들어왔죠? 전원 여기하고 F11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F12 누르면 F12고. 그럼 이 상태로 블루투스를 지금 꺼볼게요. 이 상태로 동작이 안 되죠? 이 상태로 FN F11을 누르면 동글 모드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거였네. 그 판매자가 이 부분을 몰라서 설명을 제대로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FN F11이 1키고요. FN
F12가 2키입니다. 아시겠죠? 오, 그러면 모든 키를 위해서 쉽게 할 수 있네요. 이거면은 따로 추가 키 없이 이렇게 전환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LED도 제대로 표기가 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좋네요. 제가 딱 필요했던 그게 다 된다. 아, 조금 아쉬운 거는 키 잠금 키가 여기 위에서 뭐 FN, F10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건 조금 아쉽지만, 그럼 이거를 불빛을 끄는 모드로 이걸 2번을 아래로 내리면 이것도 불빛이 안 켜지나? 그래도 이거는 불빛이 켜지네요. 이거 동글 모드 바꾸는 거는 키가 켜집니다. 보시면 LED 켜지죠? 그러니까 여기 ESC에 전원 표기하는 것만 불빛이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켜두고 쓰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초록색이라든지 배터리 잔량 표기로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배터리 잔량 표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 표기가 되지 않습니까? 로지텍 G 허브랑 블루투스 모드를 연결했을 때도 그렇고 이게 배터리 잔량이 표기가 되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 없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와, 너무 좋은데요? 분명히 윤활을 안 했는데 스테빌 찰찰거림도 없고요, 텅텅거림도 크게 없고 상당히 괜찮습니다. 제가 원했던 진짜 딱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시중에 원했던 게 딱 그겁니다. 이 키캡 놀이 할 수 있으면서 2.4 동글하고 블루투스 전환이 가능하고, 그리고 뭐 이런 거 윈도우 키 잠금되는 거. 키캡을 한번 바꿔볼까요? 쓸만한 게 예전에 키컬트에 꽂았었던 GNK 오블. 잠깐만, 키음 잘 기억하세요. 제가 이걸 빼서 바로 바꿔볼게요. 확실히 더 로우 톤이다. 키캡 커스텀에서 쓰면 상당히 괜찮겠는데요? 일단 뭐 키캡 같은 경우는 그런 거고, 지금은 키캡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있죠? 안에 커스터마이징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 뜯어봐야겠죠? 이렇게 분해를 했습니다. 기판하고 연결이 된 거는 케이블이 두 개가 있어요. 신기하네. 원래 기판에 하나만 연결이 돼 있었는데, 아, 배터리가 있네요. 배터리 보시면은 스펙이 있네. 3000G에 1000mAh HJX601-3106 이라는 제품입니다. 굉장히 조그만 제품인데 배터리가 그렇게 오래 갈까 싶기도 하네요. 이거 양쪽에 이렇게 하면 두 배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네. 여기 자리도 남으니까. 여기 이제 마이크로 미니 USB 그거고, 이거 아마 USB-C 타입으로도 모듈만 잘 구하면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납땡기판 아니네요. 납땡기판이 아니라면은 이 스위치는 빠질 테니까 제가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빼면은 빠집니다. 아, 납땡기판 아니네요. 핫사유입니다. 핫사유이기 때문에 제가 바꾸는 것도 나중에 이제 스위치를 조금 더 쉽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뭐 핫사유 기판이 딱히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한번 빼볼까? 이게 근데 지금 다 처리가 되어 있는 거라서, 아, 스위치 다 빼고 해볼까? 제가 보강판하고 한번 분리를 시켜볼게요. 아, 이거 개귀찮아요. 지금 일단은 다 뺐습니다. 다 뺐는데 스테빌라이저 같은 경우는 커스터마이징이 뭐 돼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레오폴드 순정 스테빌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제가 부러뜨려 먹은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잘 부셔져요. 키캡을 뺐다가 꼽다 보면은 이 십자 부분이 진짜 그 안쪽이 고정이 제대로 연약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엄청 잘 부셔져서 제가 기억을 잘 하고 있거든요. 이 색상 이런 거 순정인 것 같고, 커스터마이징을 분명히 안 한다고 했는데 이 스테빌라이저 안에 루빙, 그러니까 윤활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원래 이렇게까지 제가 알기로는 루빙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찰찰거림이 좀 덜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의 없었죠. 그리고 이 사이에 보시면은 지금 흡음재 처리가 돼 있고,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종류의 흡음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재질이 있을 텐데 덧댄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어떻게 빼는 거지? 나사 방식이 아니고 걸쇠 방식인 것 같아요. 이렇게 빼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빼는 것 같은데 이거 잘못 뺐다가 제가 부셔먹을 것 같아가지고 빼기는 좀 그렇네요. 이게 이런 식으로 걸려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빼면 빠지는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걸쇠가 엄청 많은 방식인데 쉽게 뺄 수 있는 방식인 것 같은데 안 빠지네요. 손에 힘을 줘도 안 빠집니다. 근데 뭐 어차피 핫스왑으로 돼 있으면은 굳이 뭐 핫스왑이든 뭐든 간에 이 보강판이랑 이거는 굳이 뺄 필요는 없기는 해요. 안에 조금 더 구조를 보고 싶기는 한데 일단 처리가 돼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정도만 보셔도 대충 구조가 어떤지는 아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는 만족을 해요. 일단 구매한 것 자체는 퀄리티 자체도 그렇고 가격은 조금 비싸게 주고 사기는 했지만 제가 원하는 기능들이 일단 다 들어가 있는 키캡 놀이를 할 수 있는 키보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을 하고, 지금 키보드 컨텐츠를 올리기는 할 거예요. 이거 말고도 이제 키보드 컨텐츠도 계속 올릴 거라서 뭐 커스텀 키보드 뭐 이런 거 위주로 할 건 아닌데, 이런 유 키보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지텍 키보드를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이 LP가 처음에 마음에 안 들었는데 쓰다 보니까 오히려 팜레스트 안 쓰고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좋은데, 이 키캡하고 이 LP 스위치 자체가 그 연결 부착 방식이 이런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그게 별로라서 그렇지 그런 부분만 조금 개선이 돼서 나오고 USB-C 타입으로만 바뀌어서 나오면은 솔직히 로지텍 키보드를 계속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이렇게 분해까지 전부 다 해봤는데 스테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레오폴드 기본 스테빌 상태는 별로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순정은 극혐하고 이 용두가 생각보다 제가 몇 번 순정으로 썼을 때 키캡 빼면서 잘 빠졌어가지고 그건 별로긴 한데 이제 이거를 좀 잡기만 해도 굉장히 괜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한 지가 조금 오래돼가지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잡으면 엄청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쳐봤을 때도 상당히 괜찮았었잖아요. 그 말은 뭐다? 순정이 아니고 일단은 잡기는 잡은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스테빌은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거 제가 아까 전에 중국 친구한테 물어보면서 하나 더 그 봤었는데 이거 핫스와 기판 말고 제가 납땜 기판으로 바꿀 수 있냐를 제가 안 물어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물어봤는데 납땜 기판 자체는 아직까지 안 나왔대요. 출시 예정 같은 경우도 딱히 얘기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출시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핫스왑인 거 가정하더라도 퀄리티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냥 쓰셔도 뭐 무리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뭐 핫스왑으로 하더라도 뭐 스위치가 이렇게 막 흔들흔들거리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서 납땜처럼 좀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조립하는 게 막 설명서 같은 게 없는 거 봐서는 이거 어떻게 끼웠나 싶네요. 근데 나사 방지구로 돼 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키캡만 커스텀해서 계속 사용을 할 것 같고 뭐 스위치도 혹시나 사용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꿔서 쓰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초딩상 자체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계속 그냥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